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티 시청자 여러분, 제가 요즘에 꽃을 좀 많이 들였잖아요. 열심히 열심히 분갈이 해야 될 듯해요. 이 꽃들이 다년생인 것들도 꽤 있지만 1년생. 네. 1년생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꽃을 그냥 봄에 한달 정도, 두달 정도밖에 볼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히네라리아 요거 두 가지 분갈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게 히네라리아가 1년 초예요. 길게 봐야 봄 한철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태로 보는 것도 예쁘지만 분갈이를 해서 좀 외목대로 좀 부케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좀뭐 키우는 법하고 시네라리아 특성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네라리아 요 꽃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꽃말만 말씀드리고 분갈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즐거움, 항상 빛남, 항상 기쁨. 꽃 분갈이 하면서 또 피어 있는 동안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피어 있는 동안 기쁨과 즐거움과 빛남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번 분갈이를 해볼게요. 시네라리아는 두 가지 색깔을 해볼 건데요. 하나는 아주 연 노랑이고요. 하나는 연 핑크예요. 안쪽에는 흰색이 이렇게 들여져 있고. 요거 시네라리아는 제가 옛날에도 그 꽃집에서 보여드렸지만 보라색도 있고 아주 빨간색도 있고 진분홍색도 있고 아주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잔잔한 색깔, 파스텔톤 색깔이 좋아서 이걸 두 개를 가져왔는데 일단 분갈이를 해보고 분갈이 한 다음에 외목대로 키우는 법, 그 법을 부케로 만들어서 예쁘게 볼수 있는 방법. 지금 이렇게 좀 제멋대로잖아요. 잎도 막 지어가고. 네, 이제 분갈이를 하면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케식으로. 요거는 좀 1년 초이기도 하지만 요거는 또 이렇게 좀 저온에서 키워야 되더라고요. 15도 이하에서. 15도에서 뭐한 12, 13도까지도 좋고 또 너무 또 영상 뭐 1, 2도에는 또 냉해를 입기가 쉽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27도 이상에서는 얘네들이 빨리 시들어버리고 이렇게 도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분갈이하고 난 다음에는 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15도에서 한 20도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이 아이들이 시들지도 않고 꽃도 우짜라지도 않고 싱싱하게 잘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분갈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제 깔망을 이렇게 깔아놨고요. 이거는 또 통풍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깔아놨고요. 통풍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수층 좀 두껍게 깔아주시고요. 3분의 1 정도 이렇게 담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흙도 이게 좀 통풍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흙을 좀 요거를 마사를 좀 많이 섞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거는 1년 초이기 때문에 계속 두고 볼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거를 흙채로 꺼내가지고 바로 심어줄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가장자리에다 요 흙은 담아줄 거고요. 요 흙을 꺼내서 여기다 담아봅니다. 화분에서 꺼내요. 요거는 이게 바로 꺼내지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담아도 되는데 이제 화분이 좀 작으면 이렇게 이제 화분이 작잖아요. 그런데 흙을 좀 털어줘요. 이렇게 두개 담아준 다음에 화분이 지금 되게 작잖아요. 외목대로 키울 거기 때문에 화분이 좀 작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을 좀 밑에 흙을 좀 털어줍니다. 여기 밑에도 뿌리 있는 부분도 좀 이렇게 털어줍니다. 심기 전에 제가 좀 외목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외목대로 이제 외목대로 만들려면 여기 목대가 지금 제일 큰게 있잖아요. 잘라줍니다. 가위로 잘라줘요. 잘라주고
요거 남은 꽃은요, 그래도 요것도, 요 남은 꽃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물에다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케식으로 좀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좀 잘라줘요. 잘라주시고, 이건 꽂아주고. 또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예쁜 꽃병이 되겠죠? 이 꽃을 또 너무 많이 잘라주면 풍성한 게 없어질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외목대로 키울 거니까, 네, 잘라줘야 되겠죠? 잘라줍니다. 여기도 잘라줘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요것도 잎도 하나 커다란 거 있잖아요. 요거 하나 잘라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애목대로 부케처럼 만들어 봤어요. 이제 애목대로 한번 심어 볼게요. 요쪽에 옆에 흙은 좀 마사가 좀 많이 섞인 흙으로 통풍이 잘 돼야 되니까 좀 덮어줘요. 이렇게. 덮어준 다음에 애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예쁘게 부케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여기 위에는 또 마사토로 복토를 해줍니다. 이렇게 핀셋으로 통풍이 잘 되도록 좀한 번씩 이렇게 흙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핀셋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마사토로 이렇게 이태리 토분이라 이게 좀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외목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깔끔하죠? 이제 옆에는 또 풍성하게 이렇게 꽃병에다 꽂아서 아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일정한 온도에 좀 저온에 15도 이하에 여기 이렇게 보관을 해놓으시고 통풍 잘 되는 곳, 햇볕은 너무 강하면 이 꽃이 시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근을 창가 같은 데 내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것도 한번 외목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것도 이제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흙을 털어주고 여기 한쪽 잘라서 여기다 하나 꽂아줬고요. 꽃병에다가 그리고 이쪽도 또좀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서 또 꽃방에다 꽂아줘요. 요것도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요것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꽃병이 아주 풍성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준 다음 이쪽에 안 예쁜 건 띄워주고 요거는 하나 정도는 이렇게 남겨놔도 좋을 것 같아요. 두개 정도는 화분에다가 심어줘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잎도 하나 따져봅니다. 이렇게 따져. 예쁘죠 이게 더. 이렇게 키에 맞춰서 심어봅니다. 이게 외목대로 키우는 게좀 목대가 이렇게 굵게 내려진 아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목대가 굵게 내려진 꽃모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제 심어봤고요. 이렇게 부케용으로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사토를 깔아줘야 되겠죠? 가운데다 마사토 위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 같은 거. 하나, 두개 정도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좀 이따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요거 시네라리아에 대해서 키우는 법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시네라리아를 외목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네, 세 개의 부케가 탄생을 했네요. 나름 깔끔하죠? 부케. 네. 이렇게 세 개의 부케로, 요거는 이제 꽃은 꽃병대로
꽃병. 꽃병에서, 네. 요렇게 이제 얼마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런 거는 한 뭐, 1주, 2주 정도 가겠죠? 그렇지만, 저거는 또 저기 화분 속에서 잘 크면 3, 4주간 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요거는 또 요거 나름대로 잎은 다시 서늘한 곳에 두잖아요. 여름에도 서늘한 그늘에 두면은 요게 다시 죽지 않고 내년에 다시 또 꽃을 피우겠죠. 봄쯤에. 그리고 요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삽목하는 방법하고 파종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붓으로 수정을 시켜서 씨앗을 보관해 둔 다음에 9월 달쯤에 파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1월, 2월쯤에 꽃이 피기 시작해서 3월쯤에 또 이렇게 예쁘게 활짝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내 라리아는 두 가지 번식법이 있고요. 국화과이고 주간 야간의 온도 차가 적어야 좋다고 해요. 일정한 온도에 있어야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제 식물의 모습이 웃자라지 않고 그대로 거의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고온은 싫어하고 통풍을 아주 좋아해요.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좋아해요. 발코니 바깥에 그런 데다 키우셔도 좋고 베란다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창가에 키우시면 좋습니다. 꽃의 수명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한 3, 4주, 1년 초기 때문에 한 3, 4주간 정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또안 데려올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은 유기질이 많은 토양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탭이나 부엽토 같은 그런 이제 거름을 주면 좋은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탭이나 부엽토 같은 거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또 이런 이제 막 알비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위에다 이렇게 이제 몇개 이렇게 던져놓으면 좋고요. 유기질 비료, 예. 이런 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몇개 이렇게 던져놓으면 좋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물을 줄때 이게 이제 이렇게 스며들어서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종류의 저희도 식물에 많이 꽂아놓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는 꽂아놓지 않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뿌려줄게요. 여기다가. 주위에다가 뿌려주면 좋아요. 이거는 꽂아놓는 것보다 그럼 요 아이들이 더 생생해지고 좋겠죠. 이렇게 네 요런 이제 방식에 영양을 토분해 주면 좋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더 생생하게 자라날 수가 있고 요 아이들은 이제 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식물보다 물을 좋아하진 않은데 요 아이들이 잎이요, 이렇게 좀 약간 축 처지고 꽃잎도 좀쭉 처질 때쯤에 또 물을 흠뻑 주시면 좋습니다. 부케식으로 지금 오늘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나름 깔끔하고 예쁘지 않나요? 그렇죠? 부케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깔끔하게 예쁘게 한번 키워보고 싶었고요. 이렇게 네. 세 개의 부케가 탄생을 했습니다. 요것까지 네. 요것도 이제 거의 부케식으로 잘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부케식으로 아주 예쁘게 꽃병에서도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을 환하게 해줄 수 있는 오늘 시네라리아 분갈이도 해보고 외목대로 키우는 법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요. 분갈이 및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시네라리아 보시면서 힐링 하는 날 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